반갑습니다. 앞으로 유니브 클래스하고 같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다양한 입시 관련 정보를 전해드릴 입시 전문가 고종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중 1, 2, 3에 대해서 개괄적인 로드맵을 설명드렸다면 자, 오늘은 중학교 공부를 대체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중학교 성적은 대학교 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설명하시거든요. 당연히 고입을 결정할 때 특목고나 전사고 갈 때는 중학교 성적이 필요하지만 그 외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적대만 되면은 굳이 등급이 필요하냐 성적이 필요하냐고 설명을 많이 하시지만 이거는 성적표에 관한 얘기고요. 하지만 중학교의 성적은 중요합니다. 중1부터 고3까지가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1 때 학습이 무너지면 중2 때, 중3 때 연쇄적으로 무너집니다. 또 중학교 때 국영수 탐에 대한 기본 과목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고1 때 가장 필요한 내신 공부를 할 때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전과 달리 지금은 지필평가뿐만 아니라 수행평가가 들어가죠. 수행평가를 잘 보시면 논문 형태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만약 중학교 때 기반학습과 관련된 학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 갑자기 올라가서 심화 있는 보고서 관련 수행평가를 한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그 기반학습을 충분히 하고 올라가셔야 고등학교에서 필요한 학습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구분하는 방법을 두 가지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중학교 성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아이가 모든 과목에 거의 만점이 나와야 돼요. 만점. 그것도 너무나 쉽게 맞춰야 됩니다. 어렵게 겨우겨우 맞춰서 우와 나 100점 맞았다가 아니라 엄마 나 이번에 100점이야 너무 쉬운데? 이런 느낌 내는 친구들 A1 A2는 만점에 가깝습니다. 한 문제 틀리거나 다 맞거나.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은 주위에서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지도 않아. 열정도 없어. 시키는 걸 억지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만점 가까이 나온 친구들이 보통 2등급이 떠요. 자, 3등급은 누구냐면 90점이 넘어가요. 보통 우리 아이가 원점이 9가 찍히면 공부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공부를 잘하나요? 주위에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90점 넘어가면 우리 아이는 공부를 그냥 웬만큼 하는 겁니다. 이 친구도 대부분 3등급 뜹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등급이 뜨면은 아, 공부를 꽤 꾸준히 유지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90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A만 겨우 받아요. A4예요. 4등 나와요. 이게 중학교 성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고1 모의고사를 보셔야 돼요. 지금 A1 같은 경우는 선행을 다 나가셨을 거예요. A2도 선행을 나갔을 겁니다. 왜? 중학교 성적이 만점에 가깝기 때문에. 요즘 인터넷에 다 있잖아요. 다운받아서 똑같은 시간을 주고 풀게 하세요. 국영수를 풀게 합니다. 탐구는 안 하셔도 돼요. 풀고 그걸 채점하세요. 그러면 등급이 나오거든요. 등급이 2등급이 떴어요. 그럼 우리 아이 1등급인 거예요. 고등학교 가서. 보통 마이너스 1 정도 하면 자기 등급 나오거든요. 우리 애가 4등급이 떴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3등급 떠요. 그런데 우리 애가 5, 6등급이 뜨잖아요. 그러면 선행이 전혀 안 된 거죠. 선행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중학교 자체가 완전하게 안 돼 있으니까. 그럼 그 친구 5, 6, 7 뜹니다. 그 친구들 지금 A여도 고등학교 때 4등급 뜹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있어요. 지금 성적과 고1 모의고사로. 등급별로 제가 필요한 학습을 지정해 드릴 거예요. A1 두 종류가 있어요. 특목고를 간 A1이 있고요. 일반고를 가는 A1이 있어요. 특목고 A1은 어문학습, 어학계열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학계열 베이스로 어문을 나가는 거라서 어학을 베이스로 탄탄하게 잡지 않으면 고등학교 가서 수업을 따라하기 어렵죠. 특목고 라인들은 영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학 선행이 좀 많이 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미적까지는 아니어도 상하 1, 2까지는 충분히 문제를 완벽하게 풀라는 게 아니라 한 5번, 6번 정도는 선행을 보고 가셔야 특목고에서 중상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일반고로 가는 A1은 어학 말고요. 내신 대비를 하셔야 돼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까지. 일반사회랑 통합사회과학까지 해서 사회과학에 대한 일반적인 주요 과목 국영수 사과의 내신 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내신 관련 개념을 공부하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는 게 맞고 그리고 뭘 확인하냐? 우리 아이가 all A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A1이니까. 우리가 A2다. A2가 실수를 가장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가 거의 만점에 가까우니까 아, 우리 아이는 공부 엄청 잘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중학교에 나왔던 영어 단어를 테스트해봅니다. 한 100개만 보세요. 100개 봐서 한 90개 이상은 맞으셔야 돼요. 근데 90개를 못 맞춰. 영어 공부 다시 하셔야 돼요. 자, 수학입니다. 중1부터 중3까지의 목차를 다 쓰게 하세요. 그리고 그 옆에 개념을 자기의 언어로 풀어 쓰게 하세요. 그리고 그 목차에 나왔던 공식을 쓰게 하세요. 기억나는 공식 다 쓰게 하세요. 이제 책을 펴서 확인시켜보세요. 개념이 다 틀렸어요? 공식이 빠져있어요? 그럼 그 수학 벽이 있는 거예요.
수학 공부하셔야 돼요. 중학교 거 복습 마무리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A2면 국어는 고1 거 모의고사의 비문학 파트를 하나만 뽑으세요. 2분 정도 아이에게 읽게 합니다. 그리고 그 페이퍼를 보신 다음에 설명을 하게 하세요. 단락별로 설명하고 전체 줄거리를 설명하게 하세요. 말로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는 지금 글을 읽는 게 아니라 글자를 보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글 읽는 연습하셔야 돼요. 글 놓고 단락 읽고 요약하고 전체 줄거리 설명하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거 공부하세요. 그리고 이게 마무리된 상태에서 고등학교 선행을 한 번 정도만 보고 갈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야 이 친구가 A2에서 A1 1등급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자, A3입니다. 이 친구들은 중학교 복습하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복습시키세요. 바로 중1부터 중2, 중3 많게는 초등학교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사칭 연산을 시키셔야 돼요. 판단은 어렵지 않습니다.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한 100개만 보세요. 섞어서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요. 지금 이거 하나 틀리잖아요. 나중에 수능은 살짝 틀린다니까요, 이 아이들. 그래서 사칭 연산까지 시키시고 중학교 복습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고등학교 선행이 아닙니다.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개념서 정도만, 개념 정도만 한번 읽게 해주세요. 그래야 고등학교 와서 3등급, 2등급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돼요. 자, A4입니다. 무늬만 A 친구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성적표를 봤는데 대부분 90점에서 왔다 갔다 90점 아래거나 90점이 안 되는 것도 많아. 이 친구들은 중학교 거 마무리하고 올라가세요. 무조건. 선행을 하면 등급이 나올 것 같지만 안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올라갈 가능성조차 없애는 거예요. 왜? 학습은 연계되어 있어서 중학교 마무리 안 되면 고등학교 때 성적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거를 하기 전에 중학교를 완벽하게 마무리하시고 그럼 기반 됐으니까 이 친구들이 3등급이 되는 거예요. 또 2등급이 되는 거고 1등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발전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지만 발전 가능성이 높은 친구들은 뭐냐면 뒤에 메꾼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A4면은 자존심 버리세요. 구몬 찾아, 더하기 빼기 찾아, 중1과 하세요, 중2과 하세요, 중3과 하세요. 어려운 책 끼고 다니지 마세요. 이거를 완벽하게 하고 가셔야 고등학교 때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잘 몰라요. 이거를 정확히 어머님이 인지해 주시고 놀라지 않으셔야 우리 아이들은 수준을 정확히 판단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성적을 조금씩 올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 A4도 괜찮아요. 졸업할 때까지 A1이 되면 돼요. 그럼 자기가 목표한 대학에 이룰 수 있습니다. 중3 때는 지금까지 지나온 학습을 반드시 복습하셔야 돼요. 선행이 먼저가 아닙니다. 항상 학습이라는 건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거에 빈틈을 찾아내고 빈틈을 채운 후에 빈틈이 다 채워졌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플러스 알파로 선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 기준 하나 설명드릴게요. 초등학생 우리 아이는 80점 이상 매달 받아요. 잘하지 않나요? 이 정도면? 아니, 잘하지 않습니다. 죄송한데 초등학교 때는 100점이 아니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개념조차 만점의 개념 확인을 못한다, 못한다고 판단하셔야 돼요. 공부를 중학교 때입니다. 근데 학교에서 시험을 봤어요. 우리 아이는 90점이 넘어 90점이 넘었다는 얘기는 만점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개념이 빈 곳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한테는 칭찬을 해줘도 돼요. 아, 90점 잘 봤다, 조금만 더 해볼까, 최선을 다하자. 하지만 어머니 마인드는 아, 우리 아이가 부족한 부분이 10점이나 더 있어, 더 10점이 어딜까, 아이와 학생과 같이 찾으셔서 중3 때 그거를 충분히 다 메꾸시고 고등학교 올라가셔야 우리가 원하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학생의 성적만이 아니라 학생의 성향이나 학교 분위기, 정말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셔서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는 그 학습, 입시 전략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윌림클래스의 고정필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